할렐루야, 샬롬. 존귀하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또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멀리 파주에서 계시는 애국 단체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지난 26일 목요일 날 강제 철거 사랑제일교회 용역과 경찰 약 700명이 동원돼서 강제 철거를 당하는 그 뉴스를 보시고 최전방의 애국단체 시민 여러분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 시민들의 의견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사랑제일교회의 지난 26일 목요일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있던 이 상황을 잠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멀리서 오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우리 목사님부터. 예, 파주 자유 목회자 협의회 회장, 또 남북중앙교를 40년 섬기는 최문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1962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군사유학, 월남전 참전 등으로 약 30년간의 군생활을 종료하고 지금은 파주 애국시민연합회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목회자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송혜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봬요. 저 파주에서 사는 이름은 김춘성이고요. 목포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온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안현아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 사랑제일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보셨겠지만은 지금 방금 인터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 배경으로 보신 대로 이 사랑제일교회는 경찰과 용역에 의해서 꼭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고 또 지진이 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온 동네 주민 지붕과 차량이 화산재로 가득 접힌 것 같은 비참한 처참한 상황을 멀리 우리 가장 최전방에 계시는 파주에 계시는 여러 애국 동지분들께서 오셔서 예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에는 LGS TV의 박요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도 보시고 또 지금 이 화면을 사랑제일교회 현장 사진을 보셨는데 이번 이 사랑교회 강제 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최문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송 TV를 볼 때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사랑교회가 무리하게 보상금만 요구하고 경찰들과 용역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방해 공작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확인하러 왔다가 뉴스가 가짜 뉴스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와서 봐야 현장을 보고 또 양쪽 말을 들어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교회와 조합 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야밤에 경찰과 용역들이 강제 철거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강 건너 불균형하고 용역들은 먼저 기왁장과 돌을 깨서 던지니까 성도들의 부상자가 속출하니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근본 교회 강제 철거 사건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독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돈이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가장 예, 더러운 돈. 추악한 돈. 추악한 돈. 가장 예. 추악한 돈, 더러운 돈은 재판관이나 경찰관이나 용역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데 일당 받는 것. 그런 돈이 가장 더러운 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송혜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된다. 이걸 이제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시국을 보면은 상식이 무너졌어요.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국에서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첫째, 법적인 조치를 그래도 취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네. 취해야 합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 같은 분들 유능하시잖아요. 네. 이성일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계속 그 누굽니까? 조합장 그 장순영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겁도 없이 달라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제일교회 문제만은 아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메이저 언론에 그냥 거기에 완전히 쇠뇌돼서 그것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한 목사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린다면은 첫째는 불침번도 좀 서고해서 이렇게 좀 네, 전국에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이 오셔서 이 교회를 같이 지키고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다는 인식을 갖고 두 번째는 물질로도 좀 후원하고 아멘. 오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최문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밤낮으로 수고하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과 애국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달려오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죽으나 공산당에 맞아 죽으나 나이 먹어서 죽으나 사건 사고로 죽으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회를 지키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피바람이 불어도 돌이 날라와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날 이 사랑제일교회 사태, 예, 조합을 통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강제 철거 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폭격을 맞은 것 같이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일반 시민들과 또 애국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우리 김춘성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명 예, 목포댁이라고 하죠. 예, 한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일단 사랑제일교를 생각하고 정강욱 목사님 생각하고 목이 메어서 너무 감사해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계세요. 사랑제일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일반 제가 이제 주위의 분들도 만나고 세상 친구들을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정도 멀리하고 삽니다. 이념이 너무 다르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뉴스 같은 거로밖에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주면 작년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에 아무리 나라가 이상하고 대통령이 욕심 많아서 이상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강제로 부수고 돈도 안 주었으면서 다 준 것처럼 그냥 막 길바닥에다가 내보내고 무슨 알받기 했다고 들어보니까 알받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철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알받기라는 거는 동네가 다 생겼는데 교회가 여기 이쪽에 뭐 발전되려고 하니까 뭐 나중에 들어왔다는 걸 알받기라고 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이 동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소나무만 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곳에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이 교회 이 동네를 이루셨다고.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짜로 먹고 있는 공무원들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오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목숨을 바쳐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이 나라를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키겠구나. 다시 한 번 더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공짜 공무원들. 네, 감사합니다. 예, 외부에서 보시는 성도님들과 또 시민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최문수 목사님께서 한 말씀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매국노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 사업에 반대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교회입니다. 네. 하늘의 미랄입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광화문에 나오신 그 많은 애국동지들 청와대 뜰 앞에 광야 성도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공짜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 헌신한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목사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교회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 추운 날씨에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떼들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한 몫으로 외쳐야 됩니다. 아멘. 저는 호남 도백이고 네. 총신 출신이고 파주에서 40년 남북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단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외부에서 증가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홍규 위원장님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정강원 목사님 우리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이자 진정한 애국자이시고 구국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나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루빨리 나오셔서 흩어진 구국 활동을 이끌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장님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데도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로 애국하는 목사님이시고 나를 위하는 목사님이시고 정강원 목사님이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정말로 바깥에 보실 때도 정말로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혜봉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처음 뵌 게 17년 전입니다. 감림산 그 기도원에서 집회하실 때 성령의 나타남 제가 3박 4일 동안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을 때 정말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울고 다녔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을 볼 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네. 앞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예? 그 차가 천천히 가도 짜증이 안 나고 그냥 기쁨이 있고 차고 넘쳤어요. 집에 가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왜 울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전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다. 대한민국 이 시국에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해서 선포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용감히 말씀을 전하는 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종 전광훈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지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사로 또 미국에서 20년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국에 와서 전광훈 목사님을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정강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국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정강훈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저를 울산, 뭐 포항 이런 데를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호텔을 잡아주고 저를 자게 하면서 한국의 발전 상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물질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이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피를 먹여야 된다. 내 피를 먹여야지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로 제 신앙 모토로 삼고 목회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피를 먹이신다. 그래서 지금 정강원 목사님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다가 지금 어떡합니까? 형무소에 가서 계시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옥중 서신으로 발표를 하고 계시는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또 김문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씨가 나왔는데 광화문에는 김문수가 있고 파주에는 최문수가 있습니다. 정관 목사님에 대해서 역사는 현재는 모릅니다. 훗날에 역사는 기록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독불장군이다, 이단하다, 자기 고집만 앞세운다. 그러나 훗날에 진정한 목회자다, 진정한 애국자였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정광 목사님이 사시는 집을 한번 보세요. 이 뒤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십 년을 이 좁은 집에서 살면서 전략에서 애국운동 하시던 목사님이시고, 정관 목사님이 이 시대의 애국자고 선지자고 사사십니다. 죽음을 간구하고 순교 각오하고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몰라서 그렇지. 예, 뭐 그분이 뭐 말이 거칠다고 하는데, 이 전 목사님은요, 욕을 얻어먹어도 싼 사람들, 욕을 얻어먹을 사람들에게는 개새끼, 소새끼, 소대가리, 예, 이렇게 욕도 하는데 예수님도 예, 욕을 잘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같은 여자야, 말로만 주여주여하는 해칠한 바리새인 무덤가 같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두 감옥 갈까 몸살이고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금도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교훈, 좋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목사님으로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엄마 대표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연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교회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차디찬 그곳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금 이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4학년이에요. 근데 3학년 때부터 그 민주시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6.25를 평화의 날로 가르친다는 그런 이념 사상과 또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어떤 인권과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간학습 안내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교시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아세요? 민주시민에 대한 과목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한 6교시 정도의 특별 그런 시간에 또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현재 상황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이 시국에 정말 우리가 평화를 의논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정말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랑제일교회가 왜 이렇게 나서서 싸우는지 여기 오셔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한쪽으로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양쪽 귀를 여시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이어서 최문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정치 사회가 지금 어렵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이 발생합니다. 금년 초에 북한에서 병든 멧돼지 한두 마리가 파주에 내려오니까 파주, 김포, 연천 전방 지역 돼지들 수만 마리를 살생 처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 교회, 중형 교회, 자립 교회 다 죽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분열 정치예요. 보수와 진보, 검찰과 법원, 전라도, 경상도, 빈부 우리 애국운동에는 하나가 돼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행하고 실천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한 코로나가 8.15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일부 교회에서 발생 온상이 됐다고 많은 언론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애국 시민들과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8.15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 애국 시민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임무이고 도리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는 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았으면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를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실현을 위해서 계속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북한, 대만, 베트남도 초기에 중국의 입국을 차단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문선 목사님께서 또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는 우리 파주의 애국 단체들과 함께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광화문에는 7~8개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대책 의사 협회, 노조 단체. 그러나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가받은 애국 단체는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애국 단체였었습니다. 8.15 광화문에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그날 참석한 파주 사람들 중에 코로나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화문만 가면 코로나 무슨 온산 지역이다 기독교 단체가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그 결과가 그 어려운지 학교에 가면은 애들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확인하고 군대에서도 애출 내박 휴가 가면은 교회 가지 말아라 공무원들도 교회 가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오늘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파주 시민 단체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보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우리 송해봉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헌법의 정신, 최고의 중요한 숭고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자유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다 파탄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랑질교의 이 현상도 알고 보면은 지금 이 자유가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정부에 대적하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 차원에서 지키자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정당 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르짖었던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아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아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사상 교육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정말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 이런 거 좋다고 얘기하지도 마시고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 제발 그런 모든 것들 악법들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반성하시고요. 저희는 일어나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멘.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최문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 오늘 우리 사회가 정치가 병들고 왜 타락하고 부패하고 실패하고 썩어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자녀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노래가 있듯이 자식들을 무조건 공부 지식 그래서 명문대 가거라 유학 가거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거라 이게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을 거의 다가 부자지 않아요.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명문대 나와서 다 유학 갔다 왔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결국은 병들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가난해도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애국 국민이신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부탁입니다. 불의와 거짓, 조작, 위선, 법치 파괴 행위를 빨리 내려놓으시고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으십시오. 5천 년 역사에 이렇게 무능하고 악하고 막무가내인 독재 정권은 없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중대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왜 광화문 애국 세력을 외면하십니까? 4.15 부정선거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드루킹, 윤미향 등 수많은 비리와 범죄 행위를 현 정부가 그리고 사법부가 깔아뭉개고 있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영입하여
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2022년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문수 목사님, 목사님의 위치에서 목사님으로서 대통령과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탕 발림으로 속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전지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로남불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국민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두 석방시켜 주세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광은 목사님 등 억울한 사람들을 빨리 석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주 시민단체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파주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휴전선 철책이 다 걷어졌고 또 GPS가 파괴됐고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주 지역에서 보시는 그 견해는 우리 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보는 견해와 많이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파주 지역에 살고 계시는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그쪽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파주는 다른 시군구에서 볼 수 없는 세 가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가나야마 마사히데 대사님이 제2대 주한 일본 대사인데 그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포항 제철의 숨은 공로자이십니다.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그분은 한국에 지금 현재 안장되어 있습니다. 파주 애국시민연합과 주한 일본 부인회가 주관하여 매년 11월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망국적이고 소비적인 반일 감정을 해소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 관계로 전환하여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파주 임진강변에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한 국민 114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곳이 있습니다. 매년 파주 제한군인회가 주관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주에 중공군과 북한군의 적군 묘지가 있습니다. 이 적군 묘지를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2019년부터 131억이라는 돈을 들여 적군 묘지를 공원화 또는 성역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파주 애국시민과 자유연대에서 저지하고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과 무장공비 시신을 북송하기 위하여 파주 애국시민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현 정부와 유엔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주는 와볼 만한 관광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슬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파주 애국시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파주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최문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파주 시민 여러분, 전 50년을 파주에서 살고 있고 또 군대 생활도 파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제2의 고향입니다. 파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파주 애국 단체장들과 앞장서서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파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연말 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민주국가에서. 그럴 때 미국 국민들이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달라스에서, 텍사스에서, 시카고에서 점심때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 커피 한 잔 썩 들면서 워킹, 같이 대화를 하며 걸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그렇게 점심시간에 커피를 나누면서 대화하고 워킹, 걷고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알아서 하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정강원 목사님이 국민대를 통해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 교회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도 우리 교계에서 1200만 성도님들만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이기를 힘들어 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래 날이 추운데도 멀리 파주서 이 사랑제일교회가 폭격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고 먼 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인터뷰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앞장서시다 지금 이 추운데 투옥되어 있는 정강원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서명 사모님과 또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님들이 강야교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얼음 위에서 밤새며 기도했던 그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여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강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성경한국 자유경제시장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지막 때 한국의 기독청을 세우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오늘 멀리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파주 애국단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S TV의 박요한 목사가 사회를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